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전해드리는 3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 정보입니다. 바다 달력으로 대조기 기간 알아보겠습니다. 금음 대조기는 10일부터 13일까지 되겠습니다. 다음 보름 대조기는 25일부터 28일입니다. 이번 대조기 기간에는 금음 대조기 때만 해수면이 주의 단계까지 오르겠는데요. 마산은 대조기 기간 전후에도 침수가 예상됩니다.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마산은 9일부터 13일까지 침수 주의 단계에 들겠습니다. 11일 오전 9시 53분경에 204cm로 3월에 가장 높은 조이를 보이겠습니다. 진해구 용원 의창수협 인근 저지대에서 침수가 예상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 누리집 공지사항과 실시간 고조정보 서비스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월 대조기 해안침수 주의정보였습니다.